지금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의 경영권을 요구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방국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네이버 사태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슈 맛집 귀의 박종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이버의 라인. 이 채팅 서비스죠. 일본의 라인사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일한 한국인 이사도 사실상 경질하면서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길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업의 해킹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간섭을 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사실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을 요구한 사례는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러고 네이버도 그러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우경화된 정권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2018년도에 벌어졌던 닛산의 까를로스 곤 회장 구속사 사태를 떠올리면서 이런 연관을 지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닛산 자동차는 일본인들에게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는 굉장히 일본의 국민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닛산 자동차가 1999년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굉장히 큰 부도 위험에 처해요. 이때 닛산이 SOS를 친 것이 프랑스의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르노가 닛산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닛산의 경영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르노 지분의 15%를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아예 닛산을 합병을 하려고 해요. 결정적으로 2018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 마크롱 대통령한테 앞으로 닛산의 벤을 프랑스에서 생산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리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보름도 안 돼서 이 곤 회장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체포가 되거든요. 물론 곤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적발을 해서 체포를 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정부가 수사권을 행사했든 행정권을 행사했든 어쨌든 개입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곤 회장 사례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럼 지금 네이버 라인의 경우도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해주신 질문인데 현재 라인의 신중호 대표의 거취 문제입니다. 라인 재팬이 지난해 10월에 출범을 하면서 이사회가 꾸려져 이 이사회 멤버가 7명이에요. 이 7명 중에 유일한 한국인이 네이버 출신 신중호 대표입니다. 신중호 대표는 사실상 라인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지금도 총괄하고 있는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인인 신중호 대표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중호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에 이 신중호 대표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라인 야후의 스톡 옵션 37.4% 3,163만 주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전체적인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행사 기간이 남아있는 스톡 옵션을 회사의 대표자가 이렇게 포기를 중간에 하는 일은 사실상 좀 금기시되고 있는 행동인데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회사가 곧 망할 거다. 아니면은 뭔가 외부에 무슨 요인이 있었다. 근데 이번 경우는 후자겠죠. 이래서 제가 혹시 신중호 대표도 예전 닛산의 까를로스 곤 회장 같은 그런 어떤 경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 쪽에 좀 고위 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되게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거기까진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중호 이사를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향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지분 매각과 한국인 이사 퇴진 등을 통해 라인 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까를로스 곤 회장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그 시사점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우방국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까를로스 곤 사건을 보면은 곤 회장의 개인 비리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닛산과 르노의 합병을 막기 위해서건 뭐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인신 구속을 했고 어쨌든 일본이란 나라의 법 절차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 총무성이 내놓은 건 행정 지도란 말이죠. 행정 지도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은 관료사회의 힘이 우리나라보다도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관료사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이버가 이 라인을 이용한 일본의 어떤 이 상거래 활성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좀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런 사업을 하나라도 펼칠 수 있을까요? 허가를 내주지 않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네이버 라인 사태와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 하나가 미국이 중국의 틱톡을 금지시키는 사건이에요. 상원과 하원에서 이 표결을 하는 절차를 다 따랐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틱톡을 퇴출을 시키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입니다. 적대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우방국, 특히 한미 삼각공조를 그렇게 갈수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적 절차도 하나도 밟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이 자체가 일본이 선을 넘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社との委託関係を順次終了し、技術的協力関係からの独立を推進いたします。 네이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라인의 기술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일본은 지금 라인이 없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거든요. 이건 사실상 한국 기업을 그냥 꿀꺽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속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만 동남아, 뭐 태국이라거나 인도네시아라거나 그다음에 대만까지 포함하면은 일본을 포함해서 지금 거의 2억 명의 사용자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라인 재팬에서 전부 다 자회사처럼 가 있는 거다 보니까 라인 재팬의 그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건 결국 이쪽 동남아나 대만의 사업권도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SNS가 확대가 되니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하나를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을 거고요. 라인이 사실 초반에 한국 기업이다라는 게 알려진 후에 좀 뭐 술렁였어요, 일본 사회가. 아니, 우리가 쓰는 메신저가 한국 거였어? 이러면서 약간 좀 뭐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도 있고,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강해지고 하는 게 사실 네이버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거를 막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 문제로 나서가지고 큰일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네이버 쪽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좀 조용조용히 물밑에서 해결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낫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거를 물밑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다면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은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한 국민은 없다. 개인정보 유출 보안 대책 발표. 이딴 사고 클라우드 보안 나선다. 어떤 회사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라인, 네이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기업이죠. 소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게임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네트워크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소니에서는 PSN,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PSN이 2011년에 아직까지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한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를 냅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1억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이 되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에다가 신용카드 정보 와 은행 계좌 정보까지 싹 다 털렸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PSN에 가입을 했던 24만 명 정도 한국인의 정보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뭐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소니 코리아 관계자에게 어떻게 됐는지 경과를 물어볼 예정이다 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이후 아무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우리나라의 2011년도 모습과 지금 경영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말로 너무 호구가 아니었냐, 자국 소비자의 권익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일본이 지금 네이버에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까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방국으로서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인 구글에다가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거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들 일본의 별명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메리칸 푸들. 미국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페이스북도 사실 얼마 전에 이 일본 개인정보 유출이 대량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오히려 라인보다 더 많이 유출이 됐었는데도 페이스북에다가 마크 저커버그한테 지분 넘겨라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게 일본이 사실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경화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리 한미일 삼각공조를 맺고 어쩌고 해봤자 일본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내일 새벽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이 한미일이 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I의 기본이 뭐예요? 데이터예요.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지금 이유로 이런 식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뺏어가겠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삼각공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남기는 조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물컵의 반을 채우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반 채우는 물컵을 그냥 그대로 뺏어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일본이 이것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할 여지도 있는데 이런 걸 견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큰 숙제로 남게 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관세를 많게는 1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When you make tactics like these, they're not competing. It's not competition, it's cheating.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세 장벽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BYD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올해 연말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알리가 하듯이 막 천억 페스타 이런 세일을 막 해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금세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미국의 한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입니다. 손님들이 몰고 온 차가 아닙니다. 테슬라 재고가 쌓여 있는 겁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다 그냥 쫙 세워놓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팔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가장 인기 모델인 모델 Y의 경우 $7,000 넘는 1,0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다 죽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던 일본 차들이 요즘 약간 신났어요. 토요타 회장이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 마침내 사실을 깨달았다. 전기차를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량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네 선택이 옳았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앞으로도 잘 팔릴 거다 이러는데 과연 이럴까요?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전기차 전 세계 판매량을 보면 그래프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변수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못 넘겼던 곳이 미국인데 이 미국이 요즘 굉장히 주춤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035년까지 미국의 모든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취임 초기에 이 공언을 하고 이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지만 지금 이 원대한 목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에 전기차를 만드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보조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많이 주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이 판매량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작년에는 1%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량이 좋지 않은데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늘어난 지난 2023년 한 해 전기차 판매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만들어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기차가 잘 팔릴까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세계 환경을 생각했나? 먼저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구형차를 폐기하면서 신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때 만 위안,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래된 가솔린이나 디젤차도 있지만 2011년 이후에 산 전기차도 폐기하고 새 차
자동차를 살 때 지금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자국 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조금을 소비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제조하는 제조업체에도 보조금을 풀고 있어서 지난 13년간 1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35조 원을 지급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연간 4천만 대. 그런데 중국 내에 자동차 판매가 이에 절반밖에 안 되는 2200만 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남는 차를 전부 다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의 전 세계 공습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알리테무를 보는 듯하죠.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수요가 이렇게 주춤한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 셋째도 가격.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할 만큼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결국은 전기차 수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가 싼 이유는 배터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그 임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안보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각을 세워도 절대로 배터리를 중국 없이는 생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최종적인 조립이야 미국에서 할 수 있지만 광물을 캐내가지고 그 광물을 정제하는 초기 단계 이 부분이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절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환경법,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중국은 지금 사천, 쓰촨성 같은 곳에는 아예 전기차를 조립하는 공장, 이 벨트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나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중국은 그걸 해냅니다. 자국에서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다 만드는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내놓는 전기차가 막 900만 원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안 되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전기차의 이 거센 공략, 이게 직면한 전 세계 약간 지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취하려는 움직임들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보통 미국이 다른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에 2.5% 관세를 붙이고 있었는데 중국 차에만 특별히 25%를 추가로 더 붙여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는 관세가 무려 27.5%가 더 붙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데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로 올해 4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뚫기는 아무리 중국 전기차가 싸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무서운 공세를 유럽에서도 좀 위기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이 현지 실사까지 나가면서 중국의 보조금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무지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것이 이 공정한 무역 경쟁 체제를 해치는 행위다라는 주장이죠.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세 장벽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거기다가 이미 테슬라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폴스타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브랜드는 중국 브랜드란 이미지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차는 중국산 차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 지금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란 말이죠. 얘네는 수입을 하면서 비아디 수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아디도 들어온다면 다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처럼 관세를 막 매길 수도 없어요. 중국에서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전기차를 몰던 운전자가 차량 누전 때문에 감전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달 아이토사의 전기차가 충돌 화재 뒤 문이 안 열려 일가족 3명이 숨졌는데 제조사는 설계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도 출시 한 달 반을 넘어가면서 브레이크 고장과 프로그램 오작동 등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차 아무리 싸다고 누가 타라고 말을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분에 제가 북경 모터쇼에 갔다 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중국 차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저가격대에 있어서는 중국 차들이 사양이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우리에 비해서 한 30% 이상 더 싼 그런 형태라 가지고 과거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도 들어와 가지고 뭐 품질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뭐 아 역시 중국 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기차에서는 타보면은 아 중국 차도 괜찮다는 입소문이 날 가능성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전문가들도 저랑 같이 갔던 뭐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알리가 하듯이 막 천억 페스타 이런 세일을 막 해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금세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무너질 수도 있다. 중국의 전기차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는데 이 자국 내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미 한국에서 전기차를 살 사람은 다 샀다. 먼저 보면은 2019년쯤부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2022년에 피크를 찍습니다. 이 전년 대비 한 두 배 넘게 오르면서 15%를 넘겼거든요. 지난해 2023년에 이게 1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리스 상품을 하나 새로 도입을 했다고 해요. 기존에도 리스는 있었습니다만 전기차 리스를 3월부터 새로 내놓으면서 차값을 최대한 더 깎아줘가지고 차값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 리스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가 계약을 한 후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반납할 때 잔존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 살 때와 내가 반납할 때 잔가만큼의 이 갭,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내냐가 책정이 되는데 이 처음에 살 때는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면서 반납을 할 때는 또 잔가를 기존보다 훨씬 높게 지금 책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리스 가격이 훨씬 싸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지난 한 해 대비 전기차 리스로 나간 비율이 90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제네시스 전기차 세종까지도 함께 이번에 5월부터 리스 상품에 포함을 시켰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매달 80,000원 충전요금까지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80,000원 충전요금 지원이면 사실 완속으로만 충전하면 거의 공짜로 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현대차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을 노려야겠죠. 우리나라 현대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반응이 좋은 곳은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가 너무 염가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아, 결국 또 중국이 유럽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에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저는 동남아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그 후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중국 브랜드들이 다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시장에서도 현대기아가 굉장히 중국 차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지역에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 중국이 발목을 잡지 않는 곳, 미국 시장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 다음으로 유럽 차들도 따라잡고 잘 나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차가 아직까지도 일본 차들인데 일본 차가 전기차를 만들지 않고 중국의 저가 차량도 들어오지 않은 이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현대차가 전기차에 있어서만큼은 수입차 중에 1위를 차지하겠다. 일본 차도 확실히 제칠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미국에 엄청난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좀 공장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에 IRA법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랑은 아직 따라갈 길이 멀리 남았는데 보조금까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막막해졌죠. 제가 이때 특파원이었는데 우리 정부도 거의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미국을 찾아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미 정부와.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의 보조금을 지원해주지는 못하지만 리스를 풀어주겠다라는 답을 얻어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됐던 게 미국의 경우 전기차를 살 때 지금 최대 7,500불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원금을 어떻게 주는 우리나라처럼 차를 살 때 차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야 되는 세금을 연말에 우리나라 세액공제듯이 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스로 빠지면서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광고를 하냐 하면은 우리는 세금 갖고 하지 않겠습니다. 연말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바로 차를 리스 계약하실 때 차값에서 7,500달러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주춤해 있던 상황에서도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6%까지를 전기차가 차지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수가 다가왔어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다 없애버리겠다. Biden's cruel and ridiculous electrical. Think of this.
He wants electric vehicle mandates that will spell the death of the U.S. auto industry. You know. 트럼프는 애시당초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다 라면서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그 수십조를 들여서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들, 이게 전부 다 굉장히 큰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포스러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중국한테 발목 잡히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에게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전기차 과연 이렇게 죽을 것이냐?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것이 2025년일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차값이 떨어지겠죠? 이게 우리가 뭐든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켜지고 양산체제가 완전하게 갖춰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가장 컸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전기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전기차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 각국의 어떤 보조금 같은 정책으로 인해 수요를 만들어내는 상품인데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탄소 제로를 이루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환경보호 정책과도 맞물려서 이것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다면 토요타 회장의 말,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절반 정도는 전기차를 여전히 준비하지 못한 토요타 회장의 위기감이 불러온 블러핑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중국 전기차들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고 여기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은 기술력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